분모의 유리화입니다. 자, 분모의 루트가 보통 두 개가 있었죠. 두개 있을 때만 유리화를 했는데, 세 개가 나온 경우에는 이제 두 개를 묶어서 A라고 보고, 분모가 A 더하기 루트 5가 됩니다. 에이 마이너스 루트 5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서 유리화를 해주면 되겠죠. 자, 분모에서 에이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고, 분자에는 에이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었으니까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곱해보면 2 더하기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죠. 분모 에이 제곱에서 에이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었으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제곱하게 되면 제곱해서 2, 제곱해서 3, 5 더하기 2 루트 6이 되죠. 여기 대입하게 되면 2 루트 6만 남죠. 다시 분모와 분자에 루트 6을 곱해줍니다. 분모가 12가 되고, 분자는 분배 법칙 2 루트 6 더하기 6 마이너스 루트 60. 루트 60은 62, 4 곱하기 15니까 2 루트 15가 되겠죠. 2로 약분하면 6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15 더하기 3이 되죠. 따라서 분모의 루트가 3개가 있는 경우에는 2개를 더해서 다른 루트가 되는 숫자 2개를 묶어서 유리화를 2번 계산하는 겁니다.